석영중.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노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 노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도스토예프스키, 돈을 위해 펜을 들다, 톨스토이, 도둑에 미치다, 러시아 문학의 맛있는 코드, 뇌를 훔친 소설가, 러시아 시의 리듬, 러시아 현대시학, 러시아 종교, 석교수의 청소년을 위한 번역교실 등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뿌시킨 문학작품집, 분신, 가난한 사람들, 우리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직 10억 년, 마야코 프스키 선집, 친구와의 서신 교환선, 마호가니, 벌거벗은 해, 광기의 에메랄드 등 여러 권이 있다. 2000년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푸시킨 메달을 받았으며 제40회 백상 출판 번역상을 수상했다. 한국 러시아 문학회 회장과 한국 슬라브 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차례 프롤로그 도스토예프스키의 자유 제1부 자유의 환유 1. 감옥 속의 삶 삶 속의 감옥 미래의 대문 후 체포되다 전대미문의 처형놀이 옴스크 감옥의 자유욕 자유의 환영 돈 자유의 환영 탈출 자유의 환영 술 2. 가짜 자유인들 도덕적인 불구자 오를로프 신이 될 뻔한 살인마 스탈린의 침팬지 전사 조르바 이기적인 노인 게라심 주인 없는 노예 키릴로프 자칭 자유인의 부자유스러운 최후 3. 라스콜리니코프 휴머니스트의 탈을 쓴 도끼살인범 대도시에 온 죄수 문제는 존재감이다 정의와 정의의 이름으로 트롤리 딜레마의 이론과 실제 운명적인 살인은 없다 마음속의 감옥 고독과 고립 땅속에 파묻은 자 이중살인과 마이너스 정의 이콘과 도끼 제2부 자유로의 긴 여정 1. 다르게 보기 지옥, 홀로 혹은 함께 공동생활과 공동체 정신 증오라는 이름의 족쇄 다르게 보면 보인다 함께 일해야 자유롭다 다시 태어남 토볼스커의 성서 2. 광장으로 나가기 센나야 광장 자유의 관문 나를 되찾아라 연결되어야 산다 세상으로 돌아가라 3. 시간과 함께 살아가기 경계선을 넘어가기 이르티 시간 그 건너 다른 세상 다른 삶을 인정하라 엔트로피와 싸우지 마라 조급증도 죄다 자유의 시간 신의 시간 견뎌내는 사람에게 시간은 언제나 많다.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나사로는 왜 다시 살아났는가. 에필로그 자유 그 새로운 이야기. 부록 자유의지란. 미주 참고문 찾아보기. 옴스크 감옥의 자유요. 자유를 탐구하기에 감옥보다 더 완벽한 장소가 있을까? 인생에 대한 은유로서의 감옥이 아니라 진짜 감옥에 갇힌 수인에게 자유는 관념이 아닌 물리적인 실제이며 동시에 심리적인 실제다.
그에게 자유에 대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논의는 무의미하고 심지어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 수인이 작가라며 그는 실제로서의 자유를 갈망하는 동시에 철학적인 관념으로서의 자유를 성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찰을 소설로 남길 수 있다. 그의 펜 아래에서 자유는 이를테면 어떤 생명력 같은 것을 부여받아 갑자기 우리의 삶 곁으로 바싹 다가온다. 도스토옙스키가 바로 그런 작가다. 시베리아 유형지 감옥에서 4년간 죄수로 복역하는 동안 도스토옙스키의 머릿속에 뿌리내린 자유론의 맨 처음 결실은 자전적인 소설인 죽음의 집의 기록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옴스크 감옥에서 경험한 수감 생활을 토대로 하는 1인칭 소설로 화자는 고리안 치코프라는 허구의 지식인이다. 소설의 화자 고리안 치코프와 인간 도스토옙스키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화자가 도스토옙스키의 생각을 대변한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자유의 문제에 관한 한 화자와 도스토옙스키는 동일 인물로 봐도 무방하다. 화자는 이렇게 말한다. 공상과 오랜 얽매임의 결과 때문에 감옥에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는 현실의 자유, 즉 실제로 현실에서 누리는 자유보다 왠지 더 자유롭게 느껴졌다. 죄수들은 현실적인 자유의 개념을 과장했지만 이것은 모든 죄수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다 흐려빠진 옷을 입은 병사라도 죄수들에 비하면 거의 왕처럼 자유로운 인간으로 보이게 마련이었다. 여기서 화자가 언급하는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보다 더 자유롭게 느껴지는 자유야말로 도스토옙스키 자유론의 시발점이다. 마치 미생물을 확대경 아래에 두고 관찰하듯이 도스토옙스키는 수인, 작가의 확대경 같은 눈으로 자유의 본질을 관찰한다. 그의 시각에 포착된 자유는 뭔가 세세한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그 다양하고 복잡한 면면을 다 드러낸다. 죽음의 집의 기록은 형법 제도나 감옥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고발하는 작품이 아니다. 이 작품은 인간을 연구하는 소설이다. 그리고 이 인간 연구의 핵심에 있는 것은 자유다. 그는 죄수라는 낱말의 전체 의미는 자유 의지가 없는 인간을 나타낸다는 것과 유형 생활의 모든 특성은 자유의 상실이라는 단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옥에 가기 전의 도스토옙스키와 다녀온 후의 도스토옙스키는 다른 사람이었다. 옴스크의 유형지에서 보낸 4년간의 세월은 그의 작가로서의 운명, 인간으로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꿨다. 이 고통스러운 체험의 중요성을 말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체험의 거의 대부분은 자유와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그는 밤낮 가리지 않고 자유를 열망하는 가운데 자유란 인간의 육신과 정신 모두와 연결되는 모순적이고 환상적이며 또 대단히 현실적인 그러나 어쨌든 어마어마한 어떤 것임을 깨달았다. 이제 자유는 더 이상 젊은 날 그를 사로잡았던 자유, 평등, 박이라는 구호 속의 어떤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이었고 삶이었고 영혼이었다. 도스토옙스키가 감옥에서 체험한 자유는 이후 그가 쓸 모든 소설을 하나로 엮어주는 끈의 첫 번째 매듭이다. 도스토옙스키 소설론에서 로버트 잭슨이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길은 죽음의 집으로 향하고 또 죽음의 집에서 갈라져 나온다고 말한 것은 같은 맥락에서이다.
감옥에서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자유애의 본능이었다.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화자는 수감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 그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이상한 행동들은 자유를 향한 열망에 의해 촉발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인간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대단히 탄력적인 존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에 대한 열망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오로지 자유의 느낌을 맛보기 위해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저지른다. 전 5권짜리 도스토옙스키 전기를 쓴 조셉 프랭크는 자유를 향한 열망을 인간 정신이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라 설명한다. 죽음의 집의 기록은 인간 정신의 무의식적 충동을 중심으로 그 정신이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타고난 존엄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욕구를 묘사한다. 이 욕구는 너무나 강하여 감옥의 허갑적인 상황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자 온갖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하고 심지어 자기 파괴적인 형식, 일견해 볼 때 전적으로 말도 안 되고 설명도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통해 터져나온다. 도스토옙스키는 초기작에서부터 자유의 결핍으로 인해 뒤틀린 인물에 매료되어 이 문제를 탐구했으나 그때는 거의 수박 겉핥기식의 탐구에 불과했다. 감옥에서의 삶은 그에게 유리한 관찰의 고지를 제공했다. 그곳에서 그는 극단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하에 놓인 인간이 가장 광적인 행위로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모습을 연구했다. 화자는 프랭크가 지적한 유리한 관찰의 고지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고 결국 인간이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자유를 갈망하는 동물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잭슨이 이것을 생명의 의지라 명명한 것은 대단히 적절하게 들린다. 인간에게 자유는 1차적으로 식욕이나 성욕처럼 생명과 동등한 어떤 본능, 근원적인 에너지라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스토옙스키가 감옥에서 발견한 자유의 본능을 이 책에서는 자유욕이라 부를 것이다. 죄수들은 사계절 중에서 봄에 가장 강렬하게 그야말로 미친 듯이 자유를 탐한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생명이 움트는 이 계절에 수인의 내부에서 생명과 같은 자유의 욕구가 솟구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여기서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봄은 아주 특별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는 10월 말부터 춥고 어둡고 엄침한 날들이 시작되어 이듬해 4월까지 계속되는 나라. 1년의 절반 가까이가 겨울인 나라다. 그런 나라에서 봄을 맞이한다는 것은 황홀경에 가까운 사건이다. 러시아 본토도 그러할진데 시베리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대기는 봄 내음을 풍기며 생명체들을 자극하고 있었다. 족쇄를 찬 사람들이라도 다가오는 아름다운 날들에 대해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에 묘한 희망과 동경, 애수를 품게 된다. 어쩌면 쓸쓸한 가을이나 겨울보다는 자기라는 태양빛 아래에서 자유에 대한 희구가 더 강해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가 하면 노역에 나가서는 끝없는 식탁보처럼 1500베르스타나 되는 자유로워 보이는 키르키저의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 이르티시강의 저쪽 푸르게만 보이는 먼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생각이 잠기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 깊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따사롭고 화사한 햇살로 인한 설렘이 아니더라도 무한한 생명력으로 소생하는 주위의 자연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자연의 소리를 듣게 되면 폐쇄된 감옥과 감시에 빼앗긴 자유의 현실이 더욱더 뼈저리게 실감나는 법이다. 봄은 화자의 생활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역시 다른 수인들처럼
봄의 생명력에 압도되어 절망적으로 자유를 염원한다. 봄은 실제로 나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기억하기로 나는 때때로 말뚝 사이의 틈새로 걸신들린 듯 바깥 세상을 내다보며 서 있기도 했으며 울타리에 머리를 기울인 채 요새 부근에 파랗게 돋아나는 풀잎과 푸른빛으로 짙어져가는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자유의 신기루이며 충만한 대지의 기쁨인 봄이 내게는 우울하고 왠지 초조하기까지 느껴졌다. 이렇게 봄이 되면 귀족이건 평민이건 지식인이건 농부건 아이건 늙은이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마음이 뒤숭숭하다. 본능이 자유를 부르기 때문이다. 자유욕이 몸속에서 광란의 용틀임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봄에 탈옥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탈옥후의 삶이란 불안하고 배고픈 삶이지만 그리고 십중팔구 도로 잡혀와서 더욱 가혹한 벌을 받는 삶이지만 봄이 되면 평소에는 온순하던 죄수들까지도 그 신비로운 마력에 매혹되어 감옥에서 뛰쳐나간다. 봄의 생명력에 취해 이성도 판단력도 다 상실한 채 앞뒤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탈출을 감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누군가가 탈옥을 감행할 경우 감옥은 축제 분위기로 술렁인다. 마치 자신이 탈옥의 성공이라도 한 듯 죄수들은 기뻐 날뛰며 삶을 자축한다. 모두들 이 소식을 어떤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기쁨을 가지고 받아들였다. 모든 죄수들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감옥 생활의 단조로움을 깨고 개미집을 파헤쳤다는 것 이외에도 탈옥, 즉 모두의 가슴 속에 묻어둔 채 오랫동안 잊고 있던 탈옥에 대한 열망의 한 가락을 울리게 한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친밀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모두의 가슴 속에서 희망, 용기,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과도 비슷한 어떤 것이 움트기 시작했다. 봄날 수인들이 보여주는 자유욕은 삶과 동의하다. 자유롭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과 동의어이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삶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레프 톨스토이는 자유는 곧 생명이다 라고 단언한다. 자유를 갖지 못한 인간이란 생명을 잃은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외침에 공감한다. 사실 뭐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진술에서 빈칸에 들어가는 자유는 단어는 자유 말고는 없다. 돈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사랑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행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모두 다 어색하고 우스꽝스럽다.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숭고한 가치라 생각하는 정의도 죽음을 불사할 만큼의 강력한 호소력은 지니지 못한다. 정의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은 특별한 맥락이 아니면 어딘지 모르게 과장되게 들린다. 이 생명에 대한 의지로서의 자유, 즉 자유욕의 큰 특징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선과 악을 적용할 수 없듯이 자유롭다는 것 자체는 선과 악을 초월하며 자유를 열망하는 건 역시 선과 악을 초월한다. 즉 이때의 자유는 생명과 맞먹도록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때로는 위대하기까지 한 일이지만 그 자체를 숭고한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잭슨이 이 자유욕을 가리켜서 생명과 생존에 대한 본능의 파토스라 지칭하면서 그것은 아무리 억압당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일그러지고 기형적인 형태로 표출된다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요컨대 자유욕 하나만 두고 볼 때 그것은 본능이다. 본능은 어디까지나 그냥 본능이다. 본능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 살아있는 존재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는 아니다. 또한 본능이라는 것은 억압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또 부추길 것도 없는 참으로 묘한 것이다. 만일 인간이 자유욕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본능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자유욕의 만족이 본능의 만족에 그친다면 그것은 이기적이고 추악하고 부적절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아니, 이기적이거나 추악하지는 않더라도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형태로 표출된다. 봄날 탈옥을 감행하는 죄수의 모습에 무언가 처절한 것, 수긍이 가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올바른 행동이라 측해 세우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는 본능이면서 또 동시에 위대한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치로서의 자유 추구는 본능의 충족과는 정반대되는 행위, 요컨대 본능의 억제를 요구한다. 그것은 스스로의 주인이 된다는 것,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자아를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자유란 충족된 욕구 혹은 조금 높아진 만족도와는 다른 차원의 상태이며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처절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가치로서의 자유는 생명의 의지가 아니라 생명과 맞바꿀 만한 어떤 것,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향해야 하는 위대한 어떤 것이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 자유를 진정한 자유라 부르면서 그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진정한 자유란 궁극에 가서는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인간이 스스로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도덕적 상태를 획득할 정도로 자아를 극복하고 자신의 의지를 극복하는 데 있다. 요컨대 자아를 마음껏 발산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지향, 즉 자아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이 곧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다. 자유욕의 충족은 대단히 중요한 생존의 조건이지만 다른 모든 본능의 만족이 그렇듯이 지속적인 충실감을 제공해주지는 않는다. 지속적이고 든든한 내면의 의식, 자아를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저 깊은 곳의 충만감은 자유욕의 충족만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 자유욕의 충족은 생존의 조건이지만 우리가 생존을 넘어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자유욕뿐만 아니라 가치로서의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가치가 아닌 본능으로서의 자유만을 추구할 때 우리가 얻는 것은 자유의 느낌이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환영인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홈스커 유배지에서 죄수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들은 전적으로 자유욕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행위들을 통해서 기껏해야 자유의 환영을 맛볼 뿐이라는 점을 알아차렸다. 죄수들은 출구 없는 감옥에서 빠져나가려고 길을 써지만 그들이 온갖 형태로 발산하는 자유욕은 충족되지 않으며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다시 감옥으로 되돌아온다. 그들이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자유는 예외 없이 자유의 환영이며 그들은 자유의 환영을 잠시 맛본 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죄수들은 실제로도 죄수이지만 자유의 환영만을 쫓고 있다는 점에서 은유적으로도 죄수다. 그러면 이제부터 죄수들에게 자유의 환영을 제공해주는 것들을 조목조목 살펴보자.
조르바, 이기적인 노인. 그리스인 조르바는 자유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작중 인물 중 하나일 것이다. 조르바와 더불어 그를 창조한 니코스 카잔차키스 또한 자유를 구가한 대표적인 작가로 손꼽힌다. 너무나 자주 인용되어 거의 통속적인 구호처럼 되어버린 그의 묘비명을 인용해보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것은 카잔차키스가 생전에 준비해뒀던 묘비명인 만큼 작가의 자기 정체성을 함축하는 걸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작가는 잘 알고 있었다. 탐욕과 공포야말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를 극복할 때야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맞다.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자유다. 그런데 나는 이 글을 읽으면 불현듯 의심이 생긴다.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을까?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수사적인 발언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자유다라는 외침에 남긴 지나친 자신감이 내 마음을 어지럽힌다. 아니, 문제는 묘비명이 아니다. 그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는 동안 나는 내내 불편했다. 소설에는 매혹적인 대목들이 무척 많았다. 그러나 작가가 제시하는 자유의 관념은 내가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 소설에 열광하는 독자들이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겠지만 나는 카잔차키스의 자유는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고결한 가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소설은 붓다에 관한 연구를 잠시 접어두고 크레타 섬의 폐광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자 하는 젊은 지식인 화자 나와 우연히 카페에서 만나 그의 일꾼이 된 늙은 조르바 사이의 우정과 교감을 축으로 한다. 화자가 지식과 지성과 이성을 대표한다면 조르바는 감성과 본능과 불합리한 생명의 의지를 대표한다. 그들의 교감은 인생, 종교, 미, 자유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주옥같은 대화편을 창출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자유는 주인공 조르바의 트레이드마크. 트레이드마크나 마찬가지다. 평생 자유를 꿈꾸고 스스로를 자유인으로 생각했던 작가인 만큼 주인공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설정한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화자는 소설의 앞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다른 정열보다 고상한 정열에 사로잡히기 위해 쏟아왔던 정열을 버리는 것. 그러나 그것 역시 일종의 노예 근성 아닐까? 이상이나 종족이나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은 따르는 전형이 고상하면 고상할수록 우리가 묶이는 노예의 사슬이 길어지는 것 아닐까? 그리고 우리는 좀 더 넓은 경기장에서 짚고 까불다가 그 사슬을 벗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 화자는 자신의 질문,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소설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체득한다. 폐광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바로 그 순간,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한 자유를 체험한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해변을 따라 마을로 향했다.
내 심장은 가슴 속에서 뛰고 있었다. 내 생에 그 같은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었다. 예사 기쁨이 아닌 숭고하면서도 이상야릇한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 같은 것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과 그걸 이루는 그런 것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사랑, 고가선, 수레를 모두 잃었다. 우리는 조그만 항구를 만들었지만 수출할 물건이 없었다. 깡그리 날아가 버린 것이었다. 그렇다. 내가 뜻밖의 해방감을 맛본 것은 정확하게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다. 엄청나게 복잡한 피레나의 미궁에 들어있다가 자유가 구석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다. 나는 자유의 여신과 함께 놀았다. 모든 것이 어긋났을 때 자유의 영혼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그 인내와 용기를 시험해보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적, 혹자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혹자는 악마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를 쳐부수려고 달려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부서지지 않았다. 외적으로는 참패했으면서도 속으로는 정복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더할 나위 없는 긍지와 환희를 느끼는 법이다. 외적인 파멸은 지고의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그럴듯하게 들린다.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경험하는 자유로운 느낌, 그 궁극의 경지가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이 상실이 아닌 비움과 내려놓기로 전도되는 순간의 그 놀라운 기쁨을, 그 놀라운 느낌을 화자는 자유의 여신과 놀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상황, 이런 느낌을 체험한다. 그러나 이런 체험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다. 화자의 체험은 일시적인 것이며 그가 해방감을 맛봤다는 것이 그 순간 이후 영원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화자가 경험한 것과 화자가 경험한 것과 같은 그 자유를 얻고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하거나 그 모든 것을 그 자유를 얻고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하거나 쫄딱 망하기를 학수고 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화자는 진정한 자유인을 조력자인 조르바에게서 발견한다. 조르바는 일자 무식이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삶의 기회를 깨친 인물이다. 그래서 그의 언어는 단순하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화자에게 진리처럼 다가온다. 화자에게 조르바는 오랫동안 찾아다녔으나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살아있는 가슴과 커다랗고 푸짐한 언어를 쏟아내는 입과 위대한 야생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였다. 그에게 언어, 예술, 사랑, 순수성, 정열의 의미는 그 노동자가 짓거린 가장 단순한 인간의 말로 분명히 전해져왔다. 조르바는 자유를 단순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강렬한 표현을 써서 이렇게 정의한다. 짐승에게는 자유가 있어야 해요.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요? 자유라는 거지. 다듬어지지 않은 언어이지만 대략 그 의미는 와닿는다. 인간은 그 본성에 있어 자유로운 동물이다. 뭐 이런 뜻일 것이다. 즉 그의 자유는 인간의 본능, 자유욕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조르바는 소설 전체를 통해 이 자유욕의 실현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도스토옙스키가 자유욕을 자유의 환영과 연결시켜 바라본 것과는 달리 카잔차키스는 자유욕을 가장 원초적이고 꾸밈없는 생명의 의지로 바라봤다.
배운 것은 없지만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고 삶을 사랑하고 그 삶을 최대한 충실하게 살아온 인생이라는 전장에서 가히 백전노장이라 불릴 만한 인간 조르바. 그가 보여주는 자유는 엄청나게 강렬하고 압도적이고 열정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조르바의 자유는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가령 그가 도자기 만드는 일에 미쳐있던 시절, 그는 농로를 돌리는데 왼쪽 집게 손가락이 자꾸 걸리적거려 마음대로 자유롭게 도자기를 만들기 어렵게 되자 손도끼를 들어 손가락을 잘라버렸다고 한다. 글쎄, 가장 차키스에게는 이것이 자유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생명 경시와 둔감함과 폭력 성향이 뒤얽힌 기이한 행동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러나 조르바의 자유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더 절실한 이유는 그것이 남자만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조르바의 자유는 거북하다. 여성은 현실에서 그의 자유로운 삶을 흉내내기조차 어렵다. 그리고 그의 자유로운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점하는 자유로운 여성 편력은 아름답지도 않고 고귀하지도 않다. 예수님은 조르바가 자유의 순리에 따라 퇴물 카바레 가수 오르탕스 부인에게 구애하는 것이 과연 자유의 구가인지 의심스럽다. 조르바에게는 그것이 자유의 실현이자 짐승의 욕구 실현인지 모르지만 그 상대역인 오르탕스 부인은 거의 희화화에 가깝게 묘사된다. 한때 제독들과 장군들을 상대하던 고급 매춘부 오르탕스 부인은 여인숙을 운영하며 넓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희끗희끗한 황갈색 머리카락에 키가 작고 몸집이 실팍한 여자가 안짱다리 걸음으로 아장거리며 포플러 밑을 걸어나왔다. 턱에는 털까지 도단한 점이 있었다. 목에는 붉은색이 짙은 벨벳 리본을 돌려 감고 있었고 쪼그라진 뺨에는 자주빛 분 자국이 드러나 보였다. 그 여자 오르탕스는 금발에 번쩍이는 해마가 바닷물에 밀려 반쯤 썩은 모습으로 해변 모래톱에 걸린 꼴이었다. 조르바는 오르탕스 부인을 유혹하는 데 성공한다. 조르바는 오르탕스를 그녀 앞에서 백합 같은 부인 아리따운 아가씨로 부르고 그녀가 없는 데서는 잡년 늙은 물개 암컷으로 부른다. 과자는 그보다 조금 격을 높여 늙은 사이렌이라 부른다. 그러나 어느 쪽이건 할머니에게 붙일 이름은 아니다. 설령 할머니가 여염집 노부인이 아니라 퇴물 매춘부라 하더라도 말이다. 화자는 조르바의 구애에 본능의 충실함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조르바로 인해 오르탕스 부인의 여성성도 확인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듯하다. 그의 앞에 있는 것은 쪼글쪼글하게 넓고 화장이 천박한 늙은 여자가 아니라 그가 입버릇처럼 여자를 부를 때서는 암컷이었다. 인격으로서의 여자는 사라지고 젊든 늙든 아름답든 추하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장식에 불과했다. 용모는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모든 여자 뒤에는 위엄이 있고 신성하고 신비스러운 아프로디테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늙은 조르바와 늙은 오르탕스 부인이 연애하는 장면, 길게 하며 조르바의 수작에 반응하는 오르탕스 부인의 모습은 모욕적이고 슬프다. 늙은 여가수는 빨래하느라 터져버린 손으로 턱을 베었다. 여자의 눈 역시 개성처럼해져 있었다. 몇 마디 몇 마디 소리를 지른 여자는 이윽고 18번을 부르기 시작했다. 반쯤 엄탕하게 감은 눈으로 조르바를 바라보며 여자는 몇 번이나 대풀이에서 불렀다. 어둠이 내리고 하늘에 별이 나왔다. 산투로의 감미로운 소리가 높아지며 조르바의 욕망이 불을 질렀고 닭고기와 밥, 아몬드와 포도주를 진탕 먹고 마신 오르탕스 부인은 조르바의 어깨에다 무거운 몸을 의지하며 한숨을 쉬었다. 여자는 자기 몸을 조르바의 깡마른 옆구리에다 부드럽게 비비대며 아픔과 한숨을 번갈아 토해내었다. 조르바가 내게 신호를 보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도모, 이 여자 분위기가 잡혔어요. 제발 우리 둘만 좀 있게 해줘요. 올탕수 부인은 점점 더 슬프고 모욕적으로 묘사되다가 결국 나중에는 조르바와의 결혼을 목매어 기다리다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오르탕스 부인은 죽는 순간까지 여자는 오로지 성적인 욕구 충족만을 원하는 동물일 따름이라는 조르바의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불쾌하다. 그러나 내가 조르바의 자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오르탕스 부인 때문이 아니다. 조르바의 삶이 외관상 엄청난 자유를 구가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가지 점에서 결코 자유인이 아니다. 그는 시간의 덫에 걸린 노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늙는다는 것이다. 내게 아주 겁이 나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두목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마음이 편치 못해요. 두목, 겁나는 게 무엇인고 하니 나이 먹는 것이에요. 하늘이 우리를 지키소서.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삑하고 죽고 촛불이 꺼지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늙는다는 것은 창피한 노릇입니다. 나이 먹어가는 걸 인정한다는 것은 예사로 창피한 노릇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별짓을 다 하는 거지요. 두목, 내 속에도 악마 같은 게 들어있어요. 나는 그 악마를 조르바라고 부릅니다. 속에 있는 조르바는 나이 먹는 것을 싫어해요. 나이를 먹은 것도 아니고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거예요. 곧 죽으면 곧 죽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만사형통이죠. 그러나 앞으로도 줄기차게 더 살아야 한다면 망조가 된 거죠. 두목, 쫄딱 망하는 겁니다. 창피해서 못 견딜 날이 곧 올 겁니다. 나는 자유를 잃을 것이며 며느리나 딸아이는 아이를 보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구원은 이 길뿐입니다. 산으로 기어들어가 석탄이든 구리든 철이든 아연광이든 캐내어 돈을 좀 벌고 친척은 우리를 존경하게 만들고 친구들은 우리 구두를 핥고 모자를 벗어 인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목, 성공하지 못하면 보따리 싸들고 일이나 곰이나 아무거나 만나 잡아먹히는 편이 나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특히 나이 50을 넘긴 독자는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나이 들어 늙어간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조르바의 두려움은 보편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합당한 것은 아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늙어간다는 것이 무척 두렵고 혐오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걸 반드시 두려워하고 혐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가 시간을 하나의 순리로 이해하면 늙어간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을, 새로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전적으로 잘못된 말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과 내면의 자유를 의미한다. 나이 든다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도, 숨길 일도, 막아야 할 일도 아니다.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단어의 조합이다. 안셀럼 그린의 말을 들어보자. 인간의 생물학적인 성장 곡선은 중년부터 하향한다. 그러나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나의 심리적인 성장 곡선은 위로 향하게 된다. 젊음을 유지하고자 생물학적인 곡선과 반대로 산다면 나의 심리적인 성숙은 중단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조르바는 심리적인 성숙에는 관심이 없다. 조르바에게 자유란 오로지 자유욕이며 시간은 그 자유욕의 실현을 방해하는 힘일 따름이다. 자유욕을 실현하려면 육체의 힘을 유지하든가 그것이 안되면 돈이라도 벌어야 한다. 그는 자유욕을 실현하기 위해 시간과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그의 여성 편력 자체가 생로병사와의 전투라 할 수 있다. 그 전투에서 이기려면 돈과 건강이라는 이름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와 헤어진 조르바는 시베리아로 가서 류바라는 24살짜리 예쁘고 풍만한 러시아 여자와 결혼한다. 그 나름대로 시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손녀딸 나이의 여성과 결혼하여 회심의 미소를 짓는 조르바의 자유는 남성적이고 전투적이고 혐오스럽다. 나이에 비해 너무 건장하고 너무 씩씩한 노인들이 뿜어대는 개걸스러움을 상기시킨다. 조르바의 자유는 남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부러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자인 내 눈에는 전혀 부러운 것이 아니다. 그런 자유를 추구할 수도 없거니와 추구하기도 싫다. 게다가 시간과의 싸움에서 그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잠시뿐. 그도 얼마 안 가서 아비 없는 자식과 앞날이 구말리 같은 과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떤다. 결국 이기는 것은 시간이다. 이 위대한 자칭 타칭 자유의 화신도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는 얻지 못한 것이다. 그 역시 자유인의 환영에 불과했던 것이다. 트롤리 딜레마의 이론과 실제. 라스 컬리니코프의 생각은 벤담의 공리주의를 계승하는 동시에 오늘날 자주 거론되는 이른바 트롤리 딜레마를 예고한다. 트롤리 딜레마는 윤리학, 심리학,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애용되는 일종의 사고 실험이다. 이것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다. 선로에 다섯 사람이 묶여 있는데 멀리서 트롤리가 달려오고 있다. 그대로 두면 선로에 묶여 있는 다섯 명이 죽게 된다. 다른 선로에는 한 명이 묶여 있고 레버 옆에 철로 직원이 서 있다. 직원이 레버를 작동하면 트롤리는 한 명이 묶인 선로로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다섯 명 대신 한 명이 죽는다. 직원은 레버를 작동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즉 다섯 명을 구하기 위해 한 명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한 명 때문에 다섯 명을 죽게 할 것인가. 이 사고 실험은 내용을 조금씩 변형시킨 여러 다른 버전으로 존재하지만 핵심은 언제나 산수다. 즉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의 문제다. 벤담의 이론을 따른다면 직원은 레버를 작동시키는 것이 옳다. 한 명을 희생해서 여러 명을 구하는 것이 정의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공리주의는 결국 산수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살인 원칙은 수백 명의 행복을 위해 벌레 같은 노파 한 명을 죽인다는 점에서 트롤리 딜레마의 산술적인 요체를 소설적으로 변형한 19세기 버전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가 설정한 상황은 현대의 트롤리 딜레마보다 훨씬 복잡하다. 정의도 공리주의가 제시하는 답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다. 트롤리 딜레마는 오로지 구원되는 대상의 수에만 관심을 가지므로 구원하는 주체, 즉 선로 직원의 위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선로 직원의 심리적인 요소를 가미한 심리학 버전이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트롤리 딜레마는 이론이자 사고 실험일 뿐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트롤리 딜레마의 철도 직원 자리에 초인을 집어넣음으로써 공리주의가 간과한 면을 보강한다. 평범한 철도 직원이라면 머뭇거릴 수 있겠지만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초인은 망설일 필요가 없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또 구원 대상의 수와 희생자의 수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리와 성격 그리고 심지어 나이까지 치밀하게 계산해 놓았다. 즉,
한 사람 대 여러 사람이 이제는 한 명의 늙은 악당 대 100명의 선량한 젊은이로 무척이나 구체화된 구체화된다. 산수의 심리학이 더해진 것이다. 이 정도면 공리주의적 해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도대체 망설일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악당은 어차피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녕을 저해하는 주범이다. 누구나 마음속으로 악당이 죽었으면 한다. 악당의 죽음 덕분에 100명의 착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실제로 그 악당이 죽어 없어지면 사회는 발전하고 그 구성원들은 행복해야 한다. 게다가 그 악당은 늙기까지 했으니 그냥 놔둬도 조금 있으면 어차피 죽어 없어질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전당포 노파 살인에 여러가지 액세서리를 더해주어 공리주의 이론을 더욱더 받아들이기 쉽게 하지만 라스콜니코프의 살인은 한가지 점에서 공리주의적 살인 혹은 트롤리 딜레마 속의 살인과 완전히 구별된다. 트롤리 딜레마에서 5명을 살리기 위해 한 명을 죽게 하는 방식은 레버를 작동하는 일이다. 반면 라스콜니코프는 직접 도끼로 사람을 쳐 죽인다. 멀찌감치 서서 레버를 내리는 것과 도끼로 살아있는 상대방의 이마를 쳐서 산지사방에 끈끈하고 뜨겁고 시뻘건 피를 튀기는 일은 결코 같지 않다. 전자는 이론이고 후자는 현실이다. 전자에는 감각이 없지만 후자에는 감각이 깊이 개재한다. 게다가 트롤리 딜레마에는 우연이 없지만 라스콜니코프의 살인에는 우연이 있다.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라스콜니코프는 100명의 선량한 인간을 위해 사악한 한 명을 죽이려고 의도했으나 실제로는 우연히 현장에 들어온 다른 선량한 사람도 함께 죽인다. 두 번째 살인은 공리주의 이론에도 없는 일이고 트롤리 딜레마의 사고 실험에도 없는 일이다. 정의는 죄와 벌에서 일어나는 살인의 주요 동기처럼 보이지만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적 천재는 정의의 관념 자체를 모호하게 만든다. 정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정의라는 게 있기는 한 것인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리주의 혹은 공리주의와 유사한 산술적 이론들은 정의를 구현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대체로 모든 것을 숫자 혹은 산술로 전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산술적인 해석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공리주의의 산술에 저항한다. 도스토옙스키에게 산수는 무정하고 무감각한 돌벽이다. 라스콜니코프의 도끼살인은 벤담과 벤담의 후예들 그리고 트롤리 딜레마의 테두리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다양한 영역의 이론가들을 향해 작가가 던지는 냉소다. 토볼스크의 성서. 도스토옙스키의 갱생을 말할 때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은 유배지로 가는 길목에서 발생했다. 그가 형에게 보낸 편지에는 옴스크까지 이어지는 여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와 다른 죄수들을 실은 썰매는 페테르부르크 근교를 지나 노브고로드 외곽을 우회하여 야로슬라브를 거쳐 휘몰아치는 눈폭풍을 뚫고서 달리고 또 달렸다.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그들은 1월 9일 우랄 산맥을 넘어 동쪽 기석의 토볼스크에 도착했다. 문자 그대로 뒤에는 유럽이, 앞에는 시베리아가 있었다. 시베리아의 작은 도시 토볼스크는 그 지형적인 특색 덕분에 이전부터 유배형에 처해진 정치범들이 시베리아로 가는 도중에 잠시 묵는 일종의 환승감옥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시베리아의 중심도시 중 하나라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한 정령에 익숙해진 지식인들에게는 그저 낯설고 황량한 오지에 불과했다. 한 가지 운명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정 러시아 시절 정치범들이 거쳐가는 역참이었던 이곳 토볼스크가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에게도 유배 직전에 잠시 묵었다가는 환승 감옥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니콜라이 2세와 황실 가족들은 볼셰비키들에게 체포되어 예카테린부르크로 이송되는 노정에서 1971년 8월부터 1918년 4월까지 정치범 숙소 중 하나였던 토볼스크 쿠클린 맨션에 유폐됐다. 그들은 1918년 7월 예카테린 부르크에서 처형됐다.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한 죄수들은 토볼스크의 작은 감방에 유치됐다. 20여일 동안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유배지를 향해 달리는 것은 서론을 질주하는 낭만적인 썰매 여행이 아니었다. 그가 아무리 제2의 삶에 용약했다 할지라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앞에서는 몸도 마음도 정신도 희망도 감사도 모두 얼어붙었다. 그들에게 제공된 감방은 더럽고 춥고 눅눅했으며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악취를 풍겼다. 아직 최종 유배지까지는 갈 길이 멀었는데 죄수들은 이미 탈진했다. 죄수들은 아마도 차라리 처형대에서 죽는 게 더 나을 뻔했다는 죄스러운 생각까지 했을 것이다. 실제로 도스토옙스키의 동지인 이반 야스트로젠버스키는 자살을 하려다가 그만뒀다고 전해진다. 도스토옙스키 일행은 열흘 뒤인 1월 20일에 토볼스크를 떠났다. 1월 23일 그들은 최종 목적지인 옴스크에 도착했다. 옴스크에서 그동안 도스토옙스키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뿌려졌던 그리스도교 신앙의 씨앗들은 완전히 싹을 틔우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한 권의 책이었다. 토볼스크에 머무는 10일 동안 도스토옙스키는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을 받았다. 토볼스크는 1825년 12월 당원 봉기 때 붙잡힌 정치범들의 유배지였다. 그들의 부인들도 이곳까지 따라와 옥바라지를 했는데 그 부인들은 그곳에 들렀다가는 정치범 죄수들도 자기 가족처럼 보살펴줬다. 도스토옙스키와 동료들은 폼비지나 부인과 폴리나 안넨코바 부인의 도움을 받았다. 부인들은 죄수들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은밀하게 음식과 옷가지를 전달해줬다. 추위와 굶주림과 피곤에 지친 도스토옙스키에게 그들의 작은 정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이곳에서 음식과 옷가지와 위로의 말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받았다. 그의 일생을 이끌어가게 될 등불과도 같은 그 선물은 성경책이었다. 폼비지나 부인은 이 창백한 죄수에게 표지 안쪽에 10루블 지폐를 비밀리에 끼워넣어 신약 성서를 선물했다. 도스토옙스키는 감옥 생활 4년 동안 이 성경책을 수백 번도 더 읽었다.
어차피 감옥에서는 성경책 이외에는 읽을 수가 없었다. 도스토옙스키 같은 독서광에게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은 형벌 중의 형벌이었을 것이다. 그는 표지가 나달나달해질 때까지 성경책을 읽었다. 마치 쾌차하기를 열망하는 환자가 영양식을 꼭꼭 씹어 삼키듯이 그는 성경 속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으로 삼켰다. 성경책은 그에게 문자 그대로 영혼의 양식이 되었다. 그는 이 성경책을 평생 지니고 살았다. 유배 이후 수도로 귀환한 후에도 결혼한 후에도 유럽을 떠돌던 시절에도 임종의 순간에도 성경책은 그와 함께 있었다. 도스토옙스키 부인의 회고를 들어보자. 그녀들, 정치범의 부인들을 가리킴. 그녀들은 감옥 안의 간수에게 그곳에 유형을 와 있는 정치범들을 면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한 시간가량 정치범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녀들은 그들이 새로운 길을 가도록 축복해줬고 승호를 거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약 성경을 나눠줬다. 그것은 감옥에서 읽을 수 있도록 허가된 유일한 책이었다. 표도르 미하일로비치는 유형에 처해졌던 4년 내내 이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후에 그 성경은 언제나 그의 책상 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 있었다. 그는 어떤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회의가 될 때면 종종 이 성경을 손에 잡히는 대로 펴서 펼쳐진 부분의 첫 쪽에 나와 있는 글을 통독했다. 노르웨이 연구자 예이르키에 사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기이한 기분에 사로잡혔노라고 회상한다. 수없이 많은 이와 벼룩들이 이 책의 컴컴한 표지를 기어 다녔을 것이다. 작가의 침상에서 이 책은 고승방가와 더자비를 보고 족쇄가 절거릉거리는 소리와 욕설과 추잡한 웃음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또 빡빡 깎은 죄수들의 머리통과 얼굴에 찍힌 낙인과 타락과 재앙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상의 지옥에서 작가와 함께 했기에 이 책은 그의 영적 갱생에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현재 이 유서 깊은 성경책은 모스크바의 러시아 국립도서관 별관인 파슈코프 돔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지난 여름 나는 이 성경책을 보기 위해 파슈코프 돔을 방문했다. 책장은 누렇게 변색됐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보존 상태가 좋았다. 붉은빛이 도는 짙은 갈색 가죽 장정의 책은 아주 소심하게 연필로 그은 밑줄과 연필로 군데군데 강조한 MB를 제외하면 비교적 깨끗했다. 말린 꽃을 종이로 사서 만든 책갈피와 자수 책갈피는 안나 부인이 그에게 만들어준 것인데 그것들 역시 잘 보존되어 있었다. 이 신약 성서를 앞에 두고 나는 잠시 기이한 몽상에 빠져들었다. 도스토옙스키를 다시 태어나게 한 책, 그가 평생 놓지 않았던 책, 임종 시에 펼쳤던 책, 그의 지문과 그의 눈물과 그의 DNA로 뒤덮여 있을 책을 보며 성자의 유고를 대하는 것 같은 심경이 되었다고 한다면 너무 감상적인 것일까? 연결돼야 산다.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자유를 향해 가는 여정은 관계의 회복과 나란히 진행된다. 관계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관계의 회복은 혼자서는 이룩할 수 없다. 그래서 그에게는 무수한 조력자들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오랜 방황과 고민 끝에 마침내 소냐에게 찾아가 자신이 살인범임을 고백한다. 자신이 왜 그녀에게 고백해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도 모르면서
그는 그녀를 찾아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냐의 반응이다. 소냐는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그에게 무한한 동정심을 보여준다. 소냐는 재빨리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두 손을 붙잡고 자신의 약한 손가락으로 그의 손을 어스러지도록 꼭 쥐었다. 도대체 당신은 자신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그녀는 절망적으로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에 달려들어 그를 세차게 끌어안았다. 이 세상에 지금 당신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듯이 목놓아 울기 시작했다. 라스콜니코프에게 관계의 회복은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소냐는 얼마 전에 노파의 머리통을 내리쳤던 그 사악한 손을 어스러지도록 꼭 잡아주는 것으로 그가 도끼로 잘라버린 관계를 도로 붙여준다. 소냐는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타인, 내게 남아있는 것은 당신뿐이야, 이며 동시에 회복한 관계의 출발을 알려주는 첫 번째 타인이다. 소냐는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직관으로서 관계가 답임을 알고 있다. 라스콜니코프의 초인이 무자비한 단절을 전제로 한다면 소냐에게 존재는 근원적으로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라스콜니코프는 무서운 살인범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지금 당신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존재를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그녀의 입장에서 보자면 관계에서 이탈한 라스콜니코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소냐의 행동은 그녀와 라스콜니코프 간의 인간 존엄성의 가장 근원적인 조건인 나와 너의 관계를 가능하게 해준다. 라스콜니코프는 소냐에게 말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그런 그가 비천한 창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기대하기 시작한다. 그는 몇 번씩이나 소냐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다. 소냐는 그에게 최후의, 아니 어쩌면 최초의 너다. 오랫동안 그에게는 낯설었던 감정이 파도처럼 그의 영혼에 스며들어 그의 마음을 순식간에 적셨다. 그는 그 감정을 거부하지 않았다. 눈에서 눈물 두 방울이 흘러내려 속눈썹에 맺혔다. 그럼 나를 버리지 않는 거야, 소냐? 그는 일말의 희망을 느끼며 그녀를 바라보고 물었다. 아니요, 아니에요. 절대로 언제까지나 그 어느 곳에서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스콜니코프는 이어서 소녀에게 묻는다. 말해줘.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자 소녀는 마치 준비라도 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에게 답을 알려준다. 일어나세요. 그녀는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고 그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지금 즉시 나가서 내 거리에 서서 먼저 당신이 더럽힌 돼지에 절을 하고 입을 맞추세요. 그 다음 온 세상을 향해 절을 하고 소리를 내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당신에게 생명을 보내주실 거예요. 소냐가 라스콜니코프에게 권하는 것은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거리에 가서 고백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우선 나가고 온 세상을 향해 절을 하고 소리를 내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 이 세 가지 행위가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첫 번째 의미는 세상과의 연결이다. 그는 일단 나가야 한다. 새장처럼 비좁은 하숙방에서 나가야 하고
감옥처럼 좁은 생각에서 나가야 하고 무덤처럼 차가운 마음에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다시 그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의미는 겸손이다. 땅에 절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낮춘다는 뜻이다. 나가는 것이 수평적인 움직임이라면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수직적인 움직임이다. 나가는 것이 연결이라면 엎드린다는 것은 신 앞에 고개를 숙인다는 뜻이다. 초인의 오만도 버리고 자유욕도 버리고 신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인다는 뜻이다. 오만을 버리고 인류와 연결될 때 신은 그에게 생명을 보내준다. 신이 선사하는 생명이 곧 자유다. 나사로는 왜 다시 살아났는가? 라스콜리니코프가 마침내 얻게 된 기뻐하는 삶은 죽음에서 부활한 삶이며 그것은 소설 속에 삽입된 나사로의 부활의 현세적인 버전이다. 나사로의 부활이 수록된 요한의 복음서는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사랑했던 복음서다. 그는 복음서 곳곳에 표시를 해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부활에 대한 대목이 가장 많다. 특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에 강한 표시가 되어 있다. 또 11장에서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대목에는 잉크와 연필로 표시가 되어 있으며 곳곳에 MB 마크가 달려 있다. 그가 이 대목을 읽고 또 읽고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나사로 이야기에서 모든 죽음과 갱생의 원형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자기가 그토록 애독했던 성서 속 이야기를 죄와 불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도입했다. 소설의 중간 부분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에게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나사로 이야기는 사실상 죄와 벌을 압축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라스콜리니코프도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 갇혔다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풀려난다. 도스토옙스키는 1866년 7월 8일자로 편집자 니콜라이 유비모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제발 이 부분만은 자기가 쓴 그대로를 보존해 달라고 거의 엽서에 가까운 요청을 했다. 그의 입장에서도 이 대목이 소설 전체를 통해 가장 핵심되는 대목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러시아 연구자 타티아나 카사트키나는 아예 이 소설은 죄와 벌에 관한 소설이 아니라 부활에 관한,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에 관한 소설이라 못 박는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나사로처럼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것은 라스콜리니코프가 죄로 인해 자유를 잃었다가 다시 자유를 찾는 것으로 변형된다. 살인을 저지른 후 방황하던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의 방을 찾아간다. 그 방 서랍장 위에는 낡은 가죽장 중에 신약 성서가 놓여 있었다. 소냐는 그 책이 살해당한 리자베티가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한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도 모르게 그 책을 집어들고 책장을 넘기다가 불현듯 이유도 없이 요한의 복음서 중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소냐에게 청한다. 그의 무의식 속에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플롯으로 보면 상당히 이상한 요청이다. 매춘부 소냐 역시 대학생에게 받은 이 뜻밖의 요청에 당혹스러워한다.
그녀는 자신의 깊은 신앙심이 들통이라도 난 듯이 부끄러워한다. 강요에 못 이겨 소녀는 어렵사리 그 대목을 찾아 읽기 시작한다. 예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는 다시 비통한 심정에 잠겨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녀는 나흘이라는 단어를 힘주어 읽었다. 예수께서 마르타에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녀는 감격에 겨워 큰 소리로 마치 그 장면을 눈으로 보기라도 하듯이 온몸에 오한이 끼치는 것을 느끼며 후덜후덜 떨면서 읽어 내려갔다. 손발은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를 찾아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읽지 않았고 읽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책을 덮고는 빠른 동작으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나사로의 부활은 이것으로 다예요. 나사로 이야기는 그리스도교적인 부활의 신비를 보여주는 동시에 보편적인 새로운 삶, 이 세상에서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놀라운 이야기다. 요한에게 부활은 죽음 후에나 누릴 수 있는 실제가 아니다. 부활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완전히 새로운 실존 방식을 뜻한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와 라스콜리니코프의 해방 스토리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해방의 테마를 매개로 중첩된다. 우선 공간부터 살펴보자. 나사로가 묻힌 돌무덤은 격리를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라스콜리니코프의 현실적이고 심리적인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훔쳐서 매장한 금품을 상기시킨다. 나사로는 죽음 후 돌무덤에 격리되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살인 후 바위 아래 묻힌 물건들처럼 삶으로부터 격리된다. 따라서 나사로가 돌무덤에서 되살아나는 것과 라스콜리니코프의 소생은 평행을 이룬다. 또 나사로와 라스콜리니코프는 나흘이라는 시간성에 의해 연결된다. 나흘은 복음서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세기 말경 랍비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시체의 주위를 사흘 동안 맴돌지만 나흘째가 되어 시신이 부패하면 영혼은 영혼이 무덤을 떠나버린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된다는 것은 그의 시신이 부패해서 영혼을 되돌릴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죽은 이를 부활시킨다는 것을 불가능함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요소이며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린 그리스도의 권세를 한층 강조해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냐가 낭독 중에 나을을 강조하는 것은 소설의 내러티브 안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소냐가 복음서를 낭독하는 것은 평소에 우애가 돈독했던 리자베티가 살해당한 지 나흘이 지난 시점이다. 신심이 깊은 소냐에게는 이 일치가 우연처럼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소냐는 나흘을 강조함으로써 리자베티 또한 나사로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흘의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리자베티가 죽은 지 나흘이 된다는 것은 곧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저질러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킨 지 나흘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나흘은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와 살인을 저지른 지 나흘 되는 라스콜리니코프가 무덤 속에서 되살아날 것임을 예고하는 시간의 징표인 것이다. 이렇게 나사로와 라스콜리니코프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죽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맞물린다. 그리고 두 인물은 죽음에서 해방된다는 점에서 또 맞물린다. 복음사가는 나사로의 부활을 해방의 테마로서 서술한다. 해방의 첫 단계는 돌을 치우는 일이다. 돌 뒤에 누워있는 사람은 모든 관계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단 돌을 치운 뒤 그를 이 세상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돌을 치우는 것은 고립이라는 무덤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사람들이 돌을 치우자 그리스도는 말씀하신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는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묶여있고 감겨있다. 이런 묶임은 인간의 종속성 혹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내적 폐쇄 등을 상징한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여 있었다. 이것은 얼굴이 가면에 가려져 있는 모습을 뜻한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다. 따라서 소생은 죽은 자를 싸맸던 띠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거닐 수 있게 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 나사로 이야기는 이렇게 라스콜리니코프의 해방 스토리에 원형적인 기능을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스토리가 사실상 왜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유를 찾는가에 대한 답을 내포한다는 사실이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유를 찾는 과정은 앞에서 자세하게 살펴봤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은 바로 왜다. 그는 에필로그의 거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갑자기 그야말로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갱생한다. 그동안 그가 이 갱생을 위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는 시베리아에서도 반성하지 않았다. 반성은 그냥 여전히 자기 죄가 왜 그토록 무거운 것인지 모르겠다며 구시렁거렸다. 도끼로 사람을 둘이나 쳐서 죽이고 참회도 하지 않는 그가 왜 갱생하는가? 그럼 나사로는 왜 되살아났는가? 성서는 나사로의 행적에 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그가 착하게 살았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죽기 전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했는지 같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다. 나사로는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인지도 나타나 있지 않다. 굳이 어떤 특징을 찾는다면 나사로는 예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고 주님이 다 하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도 그는 되살아난다. 왜? 나사로가 되살아난 것은 그의 공덕 때문이 아니다. 그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타의 오빠에 대한 사랑, 슬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덕분이다.
즉 나사로의 부활은 공동작업 덕분이다. 한 개인의 공과가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이 슬픔의 공유가 그를 살린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러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했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라스콜니코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누이 동생과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소냐의 사랑 덕분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임을 믿는 소냐의 반석과도 같은 신앙심 덕분에 부활하는 것이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심지어 범인을 체포하고 벌주는 것이 직업인 예심판사까지도 그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한다. 그의 구원은 자유로운 관계의 회복임을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게 확신시켜준다. 그러나 성서는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여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눈물이다.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스도의 눈물은 나사로를 살리고 라스콜니코프를 해방시킨다. 예수의 이 눈물은 단지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만 흘린 것은 아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동안 예수도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죽음의 어두운 운명에 슬퍼한 것이다. 인류 보편의 고통에 대한 신의 눈물은 인간을 구속에서 해방한다. 결국 자유는 신과 인간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궁극의 완성인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감옥의 죄수들이 공동작업을 통해 자유를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인간 사이의 공동작업이 죄수들에게 잠시나마 자유를 맛보게 해줬다면 이제 그것은 신과 인간 사이의 공동작업으로 연장되어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한다. 신과 인간의 공동작업은 신학적으로 시너지라 불린다. 오늘날 시너지라는 단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꽤 자주 쓰이지만 그것은 원래 신학적인 개념이었다. 교부시대부터 정교회는 언제나 시네르기아, 즉 신의 은총과 신을 향한 여정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자유의지 간의 협력서를 지지해왔다. 인간이 신처럼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신의 은총이지만 이것은 인간은 또한 은총 속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정교회 교리는 이것을 성스러운 은총과 인간의 의지 간의 공동작업이라 부른다. 은총과 자유의지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꾼, 즉 테우시네르고스가 되어 자기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활동력을 가능한 한 최대로 드러내게 한다. 시너지는 라스콜니코프의 갱생과 관련하여 끈질기게 남아있는 의문, 왜 그렇게 사악한 인간이 구원받는가의 문제에 대한 거의 유일한 해답이다. 시너지는 신의 은총과 인간의 의지 간의 공동작업이다. 그 양적 배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신의 은총이 99.999999999이고 인간의 의지가 0.000001일 수도 있고 전자와 후자가 50대 50일 수도 있다. 그 양적 배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시너지의 원리를 수용한다면 라스콜니코프의 갱생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의 내면에 있던 어떤 지향, 어떤 의도, 혹은 한 방울의 선함이 거대한 신의 은총과 결합했기에 갱생이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